오늘 이제 첫 버섯이네요. 첫 버섯인데 보니까 크기도 작고 이제 연질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보니까 이거는 선염 일버섯 하는 겁니다. 저기 이쪽 지금 꽃 애기버섯 속으로 바뀌었어요 얘들이. 근데 바뀐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입에 붙은 게 선염 일버섯으로 붙어가지고, 그러면 꽃 애기 속으로 바뀌었으면은 선녀 꽃 애기버섯 해야 되겠죠. 그럼 뭐 어느 이름을 써야 될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많이 쓰는 쪽으로 저거 따라 써야 되니까. 요거는 특징이, 요건 식독 불명이고요.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류들이 참 많아요.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. 요거는 요 색깔하고 뒤에 그 뽑아볼게요. 뽑으면은 요 주름살 간격 좀 뭐 촘촘하진 않아죠. 요 색깔하고 주름살 간격하고 또 요렇게 폈을 때 요 방사상 줄무늬가 끝쪽으로 잘 나와요. 요걸 잘 눈에 잘 익혀야 됩니다. 이거는 워낙 비싼 게 많고 미동정된 게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요거는 많이 나요. 어디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기 때문에. 여기도 많이 보이네요. 예,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보면 아마 눈에 빨리 익을 겁니다. 근데 이 조그맣고 귀여운 게 봄버섯 특징이라고 그랬죠? 그렇죠. 빨리 없어지고. 네, 빨리 없어지고. 봄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작아요. 굉장히 작아요. 이제 가을로 가면 이제 커지고 또 뭐 식용도 많이 나오고. 요건 식독불명입니다. 네. 가보시죠. 네, 옮길까요?